이 부분을 빼놓으면 비오브 커버립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달라져요. 적은 소량으로만 발라줘도 그냥 끝나거든요. 저 믿고 이대로만 해보세요. 하, 언니 하게 된다니까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우리 보라돌이들 립 베이스 제품들 다들 받아보고 한두 번씩 사용을 해봤을 것 같아요. 보라돌이들이 비오브 커버 립 베이스를 조금 더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입술의 커버 코렉팅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나 발라봤을 때 살짝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저 믿고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아, 내가 제품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와, 이렇게 사용해야 진가가 발휘되는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 비오브 베이스 립을 사용해 보셨다면 제형감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형 보시면 쫀쫀하고 크리미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은 얇게 픽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돌이들이 좀 신기하다 생각될 수 있는 제형이고 한편으로는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양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조금 도톰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제형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블러 제형이나 보송한 라인들 혹은 조금 더 매트한 라인으로 제형을 빼게 되면은 건조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착색 커버용으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피부도 컬러 코렉터에 같은 경우에는 되직하고 띡한 제형보다는 살짝 무르면서 촉촉하고 쫀쫀한 제형들이 많은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혹은 착색 있는 입술의 경우 글로우한 제형이나 착색감이 있는 워터 제형으로 제형감을 뽑게 되면요, 입술이 시간이 지나면 시스루하게 살짝 비치는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베이스 립을 런칭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제형으로 뽑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일단 착색 커버와 코렉팅이 되는 신개념의 립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형감에 있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형만 정말 여러 번 연구한 끝에 나온 제품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오브 커버 립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놓으면 비오브 커버립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시중에서 찾아보기 조금 힘든 제형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색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적은 소량으로만 발라줘도 그냥 끝나거든요. 두껍게 올렸을 때는 쫀쫀하고 촉촉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얇게 레이어드하면서 픽싱시킬수록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기 때문에 이 촉촉한 질감이 블러리하게 바뀌어요. 이 비오브 커버업 립의 제형감 자체가 얇게만 깔아주고 픽싱해줘도 충분히 착색이 커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톰하게 올릴수록 미끈미끈한 느낌으로 이게 맞나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시켜주는 제형 특성상 도톰하게 올려줄수록 픽싱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실키하고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소량 사용하고 밀착시키면서 픽싱을 해주셔야 비오브 커버업 립을 제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저 믿고 진짜 이대로만 따라해보시잖아요. 아, 이렇게 써야 신세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건데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립밤이나 오일리한 제품을 먼저 입술에 깔아놓으신 분들은 립밤을 걷어내야 돼요. 왜냐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립밤은 오일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립을 좀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데나 쿠션 등 베이스를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바르는 이유는 색조 특유의 컬러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립 제품을 바르더라도 이 부분은 같이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오브 커버업 제품을 이용해서 얼룩덜룩한 립을 코렉팅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양 조절입니다. 어플리케이터의 양을요 이렇게 아예 듬뿍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픽싱되는 그 건조 속도가 느리게 돼서 그 위에 제품을 바르면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를 통해 사선 단면에 어플리케이터의 양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살짝 머금게 닿아있는 정도로만 묻혀주셔도 한 콧 풀발색으로도 충분해요. 어플리케이터로 착색 있는 부분에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증정용으로 간 비오브 립 브러쉬
글로시를 받은 분들은 가장 긴 부분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사선 단면을 이용해서 꾹꾹 톡톡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름 사이사이가 메꿔지면서 블러하게 픽싱되면서 착색 커버도 확실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언니 저는 단품 사서 립브러쉬를 받지 못했어요 하신다면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손으로 충분히 쓱쓱 쓸어주시고 눌러만 주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보시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색도 커버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착색을 조금 더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올려주고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비오브 커버 베이스 립은요, 그냥 베이스 립이 절대 아니에요. 색이 너무 없는, 고르지 않는 입술의 컨디션을 한 겹 얇게 깔아서 커버를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얇게 바르고 픽싱을 시켜줘도 충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쉽게 양 조절로 얇게 바르면서 밀착시키기, 필요한 부분은 한 겹 더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주기,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사용감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180도 달라져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찾고 연구한 제형이 이 제형이니까 저 믿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량만 살짝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보라돌이들이라면 진짜 모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정말 착색 커버를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막 두 개, 세 개씩 섞어서 눌러주면서 메이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름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부분도 메워줘야 되고 착색이 잘 커버되려면 얇게 레이어링이 되면서 눌러줄 수 있는 제형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베이스 립처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과의 호환도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마켓 공지 영상에서도 가볍게 다뤄놨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딥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수록 편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 제형으로 좀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궁합입니다. 블러리한 발색과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구현되는 틴트와 립스틱들이 있어요. 발림이나 픽싱 자체가 보송하게 올라오기 때문에요. 비오브 커버업 립과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비오브 립 바르고 나서 그 위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발립니다. 단 립스틱은 제형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비오브 커버업 베이스를 픽싱시켜주시고 발라주시면 훨씬 쉽게 바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촉촉하게 글로우하게 올라오는 탕후루 제형감 가지고 있는 틴트들이에요. 밀착시켜도 글로시함은 살아있는 제형의 틴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탕후루의 제형감이 느껴지는 립들은요, 오일의 제형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오브 립과 같이 호환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비오브 커버업 립의 양을 정말 소량 밀착시켜 시키고 바르시면 됩니다. 그 점만 지키고 발라보세요. 완전 퀄리티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앞에 알려드린 대로 양을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얇게 깔고 손 또는 브러쉬로 밀착시킨 뒤에 블러한 느낌이 살아있을 때 같이 올려주시면 진짜 궁합이 잘 맞아요. 두껍게 올리면 픽싱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엉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발라보세요. 정말 퀄리티 다르게 쫀득쫀득하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로 탕후루 립의 경우 계속 덧바르다 보면 이 착색에 컬러링 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비오브 립 제품을 톡톡톡 그 라인을 따라서 얹어주고 쓱 손으로 눌러서 펴봐주세요. 그럼 훨씬 예쁘게 커버되면서 수정하기에도 진짜 편하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여러분 컬러링에 착색이 베리베리베리 강한 워터 틴트들이에요. 워터 틴트도 여러분 두 가지 제형으로 좀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워터 블러 틴트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은요, 제형 자체가 촉촉하고 광 있게 발리는 듯 하지만 바르면 바를수록 마무리감은 보송하고 벨벳하게 바뀌는 제형이에요. 거기에 컬러링한 착색도 엄청 강한 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광이 느껴지는 워터 틴트인데요. 첫 발색은 광이 있어 보이지만 마무리는 블러하면서 글로시한 느낌이 아닌 컬러링은 착색이 강하게 드는 은은한 광만 살짝 빛나 보이는 틴트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의 워터 타입들의 공통점은요. 컬러링이 굉장히 강하게 착색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켓 공지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이러한 라인들은 비오브 립 제품을 바르고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입술 색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이나 입술에 색이 너무 없어서 생기를 약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편한데요. 이렇게 워터 틴트의 컬러풀한 착색이 강한 제품을 먼저 깔아주고 나서 비오브 제품을 발라주면요. 그라데이션이 연출이 쉽지 않은 워터 틴트들도 입술의 혈색은 돋보이면서 그라데이션으로 호환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립 오일이나 립밤을 사용하셨다면 살짝 걷어내주고 사용하는 파데나 쿠션으로 입술을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오브 커버업 립은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준 다음에 증정되는 이 비오브 립 브러쉬를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형 호환의 경우 매트 립은 그냥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글로우 립, 탕후루 립의 경우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 픽싱이 된 상태에서 올려주셔야 정말 예쁘게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워터 틴트의 경우 컬러링의 착색으로 생기를 업 시켜주고 비오브 립으로 그라데이션 또는 그 위에 덮어주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생기 있게 여러분들이 립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비오브 커버업 립의 이 기능성 있는 제형감을 숙지하고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이번에 치크 팔레트도 같이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크 팔레트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또 활용법도 준비를 했어요. 포인트 립까지 다 바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립 라인 주변에 치크 팔레트 프레스트 타입을 쿡쿡 눌러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색상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입술에 올려도 갈라지지 않고 지속력을 더 업 시켜주기가 좋아요. 바르고 나서 오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립을 바르던지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각질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생활 각질 정도는 다 웬만큼 커버가 되지만요. 조금이라도 각질이 벌어지거나 갈라져 있거나 한다면 이 틈 사이사이로 립이 들어가면서 각질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립 제품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각질 관리는 여러분들 립 컨디션을 위해서 웬만하면 제거를 해주시고 립 메이크업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술 각질을 좀 뜯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뜯으시면 안 돼요. 이 뜯은 부분은 얼룩덜룩 단층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 커버가 되지 않아요. 살살살 밀어내주면서 불려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립 컨디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훨씬 더 예쁘게 립의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다는 점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이 비오브 립 제품을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믿고 이대로만 해보세요. 언니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잘 활용하는 보라돌이들도 많겠지만 화알못이거나 초보자인 보라돌이들도 이 영상 하나로 길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형감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템이 될 거니까 이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러면 또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